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힌디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 이번에는 너 사운드가 나서 여기다 너라고 적어놨어요. 너 저. 네,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너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짝대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지붕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해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쉽게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우리 힌디 리스트라고 해요. 힌디 리스트에 오늘 배운 거를 적을 거예요. 힌디 리스트에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힌디 리스트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아니다. 힌디 알파벳을 이제 차근차근 해드릴 건데요. 힌디 알파벳이라고 써보세요. 알파벳? 알파벳 괜찮겠죠? 네, 힌디 알파벳이라고 적었습니다. 힌디 알파벳이라고 적었어요. 네, 오늘 제가 뭐라고 했죠? 너가 어디 갔지? 너 카드 어디 갔지? 너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네, 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 너라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짝대기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너 완성. 네, 하나 쓴 영적으로 하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러를 써볼게요. 똑같이. 다음에 러. 똑같이 순서를 적어줍니다.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아주 쉬워요. 두 번째 전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두둔두둔두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써가 날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엔 터를 할게요. 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터는 이렇게 너처럼 가면을 이쪽에다 쓰지만 터는 가운데에 짝대기를 그은 다음에 네, 제가 화이트너를 지웠어요. 거의 티안 나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짝대기를 그은 다음에 볼록하게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쓰는 거는 요번에는 저 차례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했죠? 요번에는 저를 하기로 했죠? 저 요번에도 저를 쓰겠습니다. 저 너처럼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선 짝대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록. 저 다음에 뭐 하나만 남았네요. 짠, 다 썼어요. 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떠나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힌디어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나머지 좀 건강히 비워주세요. 여기다가는 제가 나중, 다음번에는 제가 단어를 써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녕!